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이야기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사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열전편이 있습니다. 자, 그 열전편에 김유신 장군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식도 삼국사기에서 김유신 장군만큼이나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런 장수로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을지문덕 장군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고 어떤 벼슬을 지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6세기 후반 7세기 초. 자, 지금까지 중국이 수백 년 동안 분열돼 있었는데 이게 통일이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수나라죠. 자, 이 수나라가 등장하자 당시에 이제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자, 어떻습니까? 저 북방 초원의 돌궐. 자, 이 돌궐과 이 고구려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무렵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 신라. 이 신라를 고구려는 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차례 신라를 공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무렵이 되면 신라와 백제도 이제 원수, 앙숙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도 이렇게 자, 연결되죠. 그 다음 이제 바다 건너 일본과 원래 백제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자, 저기 북방 초원의 돌궐과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 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커다란 어떤 국제관계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신라는 자, 바다 건너 중원 국가인 이 수나라, 나중에 이제 수나라 뒤를 이어서 등장한 당나라와 힘을 합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598년입니다. 598년에 수나라가 이 고구려에 대한 어떤 뭡니까? 군사원정을 준비할 즈음에 이 고구려 영양왕은 자, 말갈기병 1만 명을 이용해서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 고구려의 어떤 선제 공격이었던 거죠. 이걸로 인해서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기나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제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자 고구려는 뭡니까? 지금 이 요하 근처에서 수의 군대를 막아냈죠. 자, 여러분, 이로부터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612년이죠. 자, 당시 이제 수나라 황제는 양제입니다. 이 수양제가 수년 동안 고구려 원정을 대대적인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넘는 대병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고구려인들은 자, 여기는 요동성을 비롯해서 이 요동의 전략성들을 잘 막아냈죠. 자, 시간이 점점 흐르자 초조해진 수양제는 우중문 장군에게 별동대 30만 명을 주어서 자,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게 합니다. 이때 고구려는 자, 거짓 항복을 하고 자, 우리가 청야전술이라고 하죠. 수나라군의 어떤 보급, 식량이 될 만한 물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뭡니까? 이 수나라 군대를 거짓 항복을 하면서 이제 평양성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고구려의 총사령관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은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씨라고 하죠. 수나라 장수인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다. 사실 당시 이제 우중문은 평양성을 처음에는 이제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고구려군의 방위태세가 무척 강하고 그 다음에 식량도 거의 떨어져가고 그 다음에 병사들의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 평양성까지 진격을 했다가 수나라 군대는 결국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를 추격을 해서 지금의 살수 청천강이죠. 여기서 뭡니까? 자, 고구려군이 수나라군을 거의 몰살에 가깝게 아주 결정적 패배를 안겨줍니다. 이때 기록에 보면 30만 중에서 살아 돌아간 자가 2700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고구려가 대승을 거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수나라는 이듬해 613년과 614년에도 또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결국 자, 이렇게 무려 4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 결국 자, 다시
실패했죠. 자, 이때 뭡니까? 고구려의 군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수나라는 이 고구려에 대한 무리한 군사원정을 하다가 이게 여러 차례 연거푸 전부 실패하면서 결국 뭡니까? 이게 수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수나라의 거듭된 침략을 막아낸 고구려의 영웅 을지문덕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